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섭의 롤모델. 롤모델이죠. 예전에 이제 염색을 좀 한 적 있어요. 그렇죠, 탈색이죠, 그렇죠. 탈색 정확하게는. 특히 좀 그 태닝을 좀 하면서 뭔가 좀 본격적으로 추성훈 따라잡기에 아, 나선 적이 있거든요.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저를 자주 봤어요.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뭐가 좀 이상한데요? 아, 우리 저기 수성훈 선수 성대모사 좀 하잖아요. 아니 뭐 이제 그런 것보다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모니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형이 뭐 진짜를 좀 많이 아, 뭐 진짜 많이 하죠. 아, 뭐 네. 아, 진짜 좋았고 뭐 사랑이 했고. 사랑이 좀 해줘. 아, 진짜 뭐 사랑. 야메나사이. 아, 죄송합니다. 야메나사이가 이제 가만히 있어요. 예, 네,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옛날에 어릴 때 아, 슈퍼맨이 돌아갈 때 사랑이가 이제 집중을 못 하면 뭐 진짜 우리가 이렇게 좋았고 거기에 사랑. 야메나사이가 하지 마요. 이렇게 했던. 잘 안 해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잘 보고 있네. 예, 네, 잘 보고 있네. 진짜. 예, 네, 진짜. 야, 진짜 좋네. 야, 뭐 진짜 너무 좋네. 아, 우리 그 사실 최근에 피지컬 백에서 이제 네. 활약하는 모습이 아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퀘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괴물들이 오는구나. 다 모였구나. 짐승 대 짐승끼리. 진짜로. Two people is a bridge. 아직 괜찮아, 괜찮아. 시간이 있어. 아니 그 저 사실 추성훈 씨가 이제 네. 아저씨 무시하지 마. 라는 출석표를 네. 던져서 이제 연일 화제가 좀 되고 있어요. 네, 네. 아저씨 무시하지 마. 그게 뭐 저도 처음에 섭외가 왔을 때 아무래도 이게 그 저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그렇죠. 피지컬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혹시나 제 나이 있는 한 40대, 50대 네. 아저씨들이 보면 조금이라도 힘만 줄 거 아닌가 싶어서 아,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옛날에부터 얘기하시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어려운 길이 가라 간단한 길이 말고 무조건 어려운 길이 가면 그게 쉬운 길 가지 말아라. 예예 예, 그게 또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 그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했죠 저도. 근데 저기 출사표를 왜 아저씨 무시하지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예능 많이 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아 그래서 뭐 아. 사실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도 아저씨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봐. 아 그러면 혹시 그 원래 스타일대로 한번 해주시죠.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아저씨 무시하지 마. 예. 아니 그래도 진짜 이게 뭐 우리 나이 때도 지금 열심히 하면 아 그럼요. 젊은 애들한테 이길 수 있는 확률 훨씬 높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이게 이제 저 추성훈 씨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좀 굉장히 뜨거운 게 이제 해외 팬들한테 DM도 좀 많이 온다 그래요? 아 지금 하루에 지금 많이 쓰는 총계 이상 계속 총계 이상? 예예. 예, 지금은 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피지컬 백인지 끝났잖아요. 우리가 네. 요즘 관심이 확 올랐다가 확 사라져요. 예. 네. 그럼 보통 메시지가 어떻게? 메시지는 뭐 우리 나이 때 아저씨들이 메시지가 엄청 많아요. 아, 그러니까. 예, 네, 그거 보고 자기도 이게 뭐 운동 시작했다. 예, 네, 시작했다. 이때까지 운동했는데 그만두고 다시 운동하겠다. 맞아, 맞아. 그런 친구들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죠. 그리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아저씨라는 말 약간 좀 애매한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저씨? 아, 내가 벌써 아저씨야? 막 이럴 때. 근데 사실상 이제 아저씨에 대한 의미를 좀 이제 멋지게 표현해 주신 분이 첫 번째 분이 원빈 씨. 아, 원빈 씨. 아저씨의 시작. 아,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아저씨가 그러니까요. 이제 또 네. 두 번째 아저씨. 원빈 씨에서 바로 추성훈 씨예요? 네, 네, 멋쟁이 아저씨. 아, 그런가? 네, 멋쟁이 아저씨. 아, 너무 미안한데, 진짜. 네. 사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추성훈 씨는 유도 예, 선수 출신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남다른 피지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3살부터 유도를 시작하셨어요. 예, 뭐 우리 아버지가 유도 하셨고 우리 엄마는 수연 테니스 선수 선수에서 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저 운동 DNA를 물려받으셨군요. 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제가 그냥 뭐 생각하면 그냥 유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물어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예, 그냥,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아버님이 유도를 하시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뭐 도장 따라가시고 예, 그,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유도를 접하셨군요. 거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유도 명문 학교에서 스카우트가 되고 네. 지역 유도 대회에서 이제 우승도 하면서 이제
촉망을 받던 선수였지만 제일교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좀 힘든 점이 많았다고 해요. 그렇죠. 뭐 저는 뭐 우리 아버지 엄마는 뭐 당연히 저희 항구에 돼 있고 저도 뭐 제일교포에서 일본에서 살기 있었지만 뭐 구촉이 틀리니까 그런 그 완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것도 많이 그런 거 있었고 그게 그래도 참으면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바뀔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대학교 졸업하기 할 때 일본의 실업팀에서 많이 섭외가 왔어요. 아, 그랬군요. 네, 많이 스카우트가. 와가지고 네, 스카우트 많이 왔는데 그 또 월급도 많이 준다고 하는 회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의 구축이 바꿔야 돼요. 바꿔서 가야 된다고. 구축을 바꿔야 돼요. 예,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싫다. 차라리 부산시청에서 아무래도 그 월급이 작지만 자기 꿈이 가지고 한번 가보자. 네네. 그래서 도전해가지고 그 한국에 넘어왔습니다. 이게 그 사실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부산시청 유도팀에 입단을 하고 네. 예, 이제 한국에서의 선수 생활을 좀 시작을 했는데 네. 좀 한국에서의 선수 생활이 좀 어땠습니까? 일본에서 넘어왔으니까 사람들이 또 이게 또 일본 산에 왔다 이런 식으로 네. 보는 거예요. 저는 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때 아 그래도 어떻게든 계속 열심히만 하면 뭐 알게 되냐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래가지고 아무 말 안 했죠. 그냥 참았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인. 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일본인. 그러니까 예, 예. 구쪽이나 한국에 돼 있는데 그쪽 가면 그렇게 하고 이쪽 가면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무슨 구쪽이지? 그런 마음이 좀 몇 번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방황의 시기 내지는 그런 힘든 시기를 꽤 좀 겪으시다가 결국은 일본으로 네. 예, 예, 그쪽을 그때, 바꾸신 거죠? 예, 그때는 뭐 한국 운동 스타일이 그 완전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 일본 스타일이 맞았어요. 운동 방법이. 마음이 아픈데 이게 또 그쪽이 바꿔야 되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거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또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계속 그거 지키고 있는 그 그쪽이를 바꾸는 게 저도 많이 고민했는데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그냥 유도하고 싶어서 한다 그렇게 막 한마디 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 마음속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 일본에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진짜 마음이 아팠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네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밀어줄 수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네. 아니 그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3년 만에 격투기 선수로 전향을 했어요. 네. 이유가 있습니까? 와 아무래도 뭐 시합하고 싶은 거죠. 저는 예, 뭐 시합도 하고 싶고